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드라이브 페달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드라이브 페달의 근원이 되는 오리지널 사운드는 대부분 앰프 게인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출시되는 드라이브 페달들은 압도적인 사운드와 컴팩트한 사이즈로 많은 연주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지만 앰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강력한 게인 사운드는 어떠한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앰프의 게인 채널을 사용할 때 부스터나 드라이브 페달과 함께 사용하면 보다 힘있고 강렬하며 단단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 재미있는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앰프 사운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드라이브 페달 특집.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마샬의 브루스 브레이커와 JCM 800을 사용해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보통 이펙터 타임즈가 이 이펙트의 특징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팬더 트윈 리버브를 사용을 하고요. 그죠. 네, 클린 사운드에다가 대부분 이 이펙터들을 얹어서 사운드의 맞습니다. 변화를 많이 들려드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앰프 게인을 사랑하는 연주자들 저를 포함해서 은총 씨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앰프 게인을 사용을 하면서 이 부스트라든지 드라이브 페달을 얹어서 좀 더 이 앰프 질감은 가져가되 이 뭔가 이 밀도를 높인다든지 이 좀 더 이제 힘있게 몰아붙이는 사운드를 만든다든지 하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분들 혹은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 라는 연주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마샬을 대표하는 이 앰프와 페달을 연결을 해서 어떻게 사운드가 변하는지를 들려드릴 예정이고 다음 시간엔 또 진정한 베스트셀러 튜브 스크래머를 연결을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사운드를 들려드릴 테니까 요 두 편을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맞습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레스포를 사용을 해서 JCM 800 이 개인 채널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 텐데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네. 이어나갈게요. 이 이펙터를 얹기 전에 제가 요즘에 예전에는 우리 때도 물론 마샬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복스를 좋아한다든지 팬더를 좋아한다든지 앰프는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다른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 적어도 우리 때는 마샬을 싫어하는 친구를 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매장에 있으면서 어떤 고객들을 많이 만났냐면 보통 비교적 이제 나이가 이제 어린 이 연주자분들이 오셔서 드라이브 페달을 찾는데 이제 마샬과 관련 없는 사운드를 찾는 연주자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아 좀 시대가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 근데 이제 또 이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JCM 800의 이 드라이브 사운드 깔깔깔깔하면서도 그죠, 그죠. 이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묵직하셨군. 이 왜 마샬을 싫어하지? 마샬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기다가 이제 사운드를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이 많은 연주자분들이 물론 이제 은총 씨처럼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초보 연주자들이 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앰프 게인이 제법 있잖아요. 여기다가 드라이브 페달을 밟으면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마샬이 이 튀김 잘 튀겨진 튀김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브루스 브레이커를 연동을 해가지고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튀김을 올려놓고 이렇게 계란 올려놓고 덮밥인데 가치동 같은 가치동. 거 그런 것처럼 이 밀도감도 올라가고 좀 더 뭐랄까 기름져지면서 촉촉해지면서 이 굉장히 마샬 혼자서 했을 때는 못 느꼈던 뭔가 이 부족하다 느꼈던 부분들 굉장히 잘 채워주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앰프 게인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앰프 게인도 요즘에는 그냥 게인 뭐 울트라 게인 해가지고 막 채널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앰프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빈티지한 성향의 앰프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풀이라든지 부스트 드라이브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할 맞습니다.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800도 가지고 있고 집에 이제 뭐 집이란다. 작업실에 800도 있고 네. 투락도 있고 뭐 네. 이렇게 쓰는데 이 앰프에 그냥 클린통 상태에서 오버드라이브 거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은 앰프에서 적당히 크런치해서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드라이브 페달 거는 소리 네. 그리고 지금처럼 앰프 이게 지금 풀 게인은 아닙니다. 네. 지금 한 8 정도 10 기준으로 네, 10 기준으로 네. 그래서 앰프 게인이 어느 정도 나오게 해놓고 또 이걸 하는 소리 그리고 앰프에서 풀 게인 땡겨놓고 또 부스트 하는 소리 이게 다 달라요. 맞아요. 매력이 정말 다른데 근데 제가 이제 근데 여전히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앰프에서 나오는 드라이브 질감이 질감의 그 폭과 영역 그리고 해상도 그리고 톤의 두터움은 안타깝지만 역시나 페달이 쫓아갈 맞아요,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부분은 아닌 것 아니에요.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특집을 하면서 아마 이제 사장님과 말씀드리면서 800과 이제 매칭되는 페달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장님한테 좀 미리 제안을 드렸고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부스팅 되는 것도 뭐 잘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또 취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말 미세한데 분명히 더 두툼해질 거지만 그 뭐 예를 들면은 똑같은 짠맛이라도 뭐 주겸을 썼는지 맛소금을 썼는지 천일염을 썼는지 천일염을 썼는지 그리고 갑자기 영역이 뭐 간장으로 넘어가 버린다든가 이게 짜게 하는 소스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짜다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어떠한 소스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저도 지금 800 가지고 많이 노래를 해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프리셋이 있어요. 그렇죠. 시원하게 해야 될 때는 무슨 이펙터랑 궁합 조금 멜로우 해야 될 때는 이 이펙터랑 궁합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은 너무 좋고 그리고 요즘 옥스 때문에 그 집에서 앰프 쓰시기 맞아요, 되게 편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 공연할 때도 그 스튜디오 클래식 시리즈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들고 다니시기 편하실 거고 그리고 뭐 그게 아니어도 공연장 가면 일단 앰프가 있기 때문에 마샬 앰프가 있으니까 거기 연결해서도 충분히 부스터를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추천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 공연도 공연인데 레코딩 할 때 저는 사실 그 뭐 물론 코드 컬텍스도 있습니다만 기타 그러니까 어떤 기타가 조금 주인공이 돼야 되는 음악에서는 코드 컬텍스 전혀 안 씁니다. 그냥 아예 그냥 앰프나 앰프 게인으로만 받고 공간계를 차라리 나중에 DAW에서 걸지 네. 그냥 아예 드라이로 봤거든요. 그게 훨씬 더 소스가 두툼하고 좋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이런 부스터 페달 한 자기한테 맞는 게 뭘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마샬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800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더더욱더 이거 보시면서 어떤 부스터 페달이 얘를 쓰면 이렇게 나는구나 좀 찾아가시는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이
블루스 브레이커를 구입하시려는 혹은 마샬 앰프에 잘 어울리는 부스터를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지 대로 혼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JCM 팔릭과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의 궁합은 뜨거웠다. 이 온도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맞습니다. 뜨거웠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마샬 JCM 800과 잘 어울리는 부스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